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예보 예보 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고 청명한 그런 날씨를 보이는데요. 내일 날씨 어떨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 상층부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아직까지 대기 상층부는 건조하고 굉장히 좀찬 공기의 영향권 속에 우리나라 계속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장자리로 해서 서쪽부터는 이와 같이 서서히 이 지상 하부로 가라앉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상부에 있는 구름의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이 큰 서쪽으로 발달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역들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점차 내일이 되면 이 고기압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하게 되고요. 때문에 오늘처럼 내일도 계속해서 날씨는 맑고 청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기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침에 생겨나는 안개입니다. 자, 안개인데 안개가 발생하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내일 발생하는 이 안개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낮 동안 받았던 이 태양으로부터 열이 전달된 곳이 이 육지 쪽으로 쌓이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요. 밤이 되면 반대로 해가 지고 나서 이 육지 쪽에 쌓여있던 열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흔히 복사 냉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복사 냉각 효과는 내일과 같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육지 쪽의 기온은 굉장히 급감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열을 굉장히 강하게 뺏기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수증기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응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응결된 수증기들이 모여서 이루게 되는 게 바로 복사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산지와 같은 경우들은 이러한 형태들이 산 봉우리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골짜기 쪽으로 무거워진 찬 공기들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때문에 골짜기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냉기들이 쌓이게 되면서 저런 안개들이 짙게 끼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주변에 호수를 끼고 있는 곳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주변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족들이 많아져서 짙은 안개가 끼게 됩니다. 때문에 내일 골짜기나 또는 이러한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타로 해서 내일 낮과 밤의 기온 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요. 내일 예상되고 있는 아침 최저 기온을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이 보라색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하권의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내일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기온이 높게 되면서 과수농가 쪽에서는 벌써 나무들이 개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이 꽃망울들이 얼게 되면서 냉해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과수농가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이 과수원 농작물에 대한 냉해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낮이 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 크게 오르는 그러한 형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서 이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까요. 이러한 일교차에 대한 정보를 꼭 참고하셔서 내일 출근하실 때이 옷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